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3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하르키우에서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해 큰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러시아 지역 내에서 민간인 600명을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로 떠나기 직전에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르키우 로조바 마을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반격을 실시하여 함락을 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러시아군 대전차기들입니다. 이지움 지역 중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점령된 지역입니다. 이곳에 러시아군은 60톤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지움에서도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지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국가 근위대 제1여단이 반격을 수행했다 포위를 당했다고 합니다. 병력은 1000여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지움 지역에서의 폭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대규모 폭격을 진행하여 러시아군의 지휘 차량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루비진입니다. 이곳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루비진의 산업지대가 러시아군에게 함락되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친러 반군이 우크라이나군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친러 반군 포병대가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폭격을 진행하여 성공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이곳에 최대 10만 명의 포로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루한스크입니다. 이곳에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인해 주거용 건물 20채와 학교 2채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 제24 기계 여단이 러시아 공수부대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는 마리우폴 인도적 피난로를 전부 거부했습니다. 마리우폴 항구입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항구에 대한 정리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할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공장입니다. 이곳은 완전히 봉쇄가 되었는데요. 종종 우크라이나군의 포위망 돌파 시도가 있었으나 계속해서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군은 점령을 공고히 하기 위해 수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대량의 우크라이나군의 문서를 발견해 확보했다고 합니다. 멜리토폴입니다. 이곳에 러시아 슈퍼마켓 브랜드가 입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작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벨고로드에 집결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대전 차기를 노획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전투 도중 노획된 무기라고 합니다. 이들은 친러 반군 예비군들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유탄 발사기를 발포 중입니다. 러시아군의 미사일 발사 모습입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북후 대공 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이들은 돈바스 지역에서 방공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공격 헬기의 활동 모습입니다. 빠르게 날아가 전투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92 기계화 여단은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맹렬한 저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T-80U-E-1 탱크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R-18 드론에 의해 파괴된 러시아 BMP-3 장갑차입니다. 러시아 브란스크입니다. 브란스크 주지사는 우크라이나 공군이 이곳에 진입하여 석유 저장고를 타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이우의 유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루머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키이우의 유령이 실존하며 29살의 스테판 타라발카 소령이라고 합니다. 40기 이상의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주장입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21세기 최고의 에이스로 등극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타라발카 소령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우크라이나 영웅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포인트를 추가 인하했습니다. 연 14%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러시아 경제에 대한 대외 환경이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물가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협 증대가 멈췄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러시아는 5월 9일 승전 기념일 행사에서의 참가자에게 시간당 4달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4달러는 한국 돈으로 5천원 정도입니다. 5월 9일 승전 기념일 행사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에 군용 차량의 총 191대가 참가했는데 이번에는 129대만 참석한다고 합니다. 참가자 수도 2천명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달러 표시 국채 두 건을 달러화로 상환했습니다. 디폴트를 간신히 면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2024년까지 중국과의 교역액을 2천억 달러 하나로 252조 원 규모로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와의 평화회담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나토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에서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오늘자로 달성해야 할 진격선에도 전혀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맹렬한 저항으로 인해 진격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돈바스 공세는 살상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때까지 계속 전투 병력을 소모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간 전투 병력이 부족해질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기회를 잡아 반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2-4주 후에 돈바스 전역에서 패퇴할 것으로 BBC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5월 9일에 우크라이나의 선전포고와 함께 총동원령, 계엄령을 선포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구제 중앙으로 충분히 무장하고 훈련이 될 때까지 러시아군의 출혈을 준 뒤에 반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6월 초는 가야지 반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민간인들을 납치해서 포로 교환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통일 이후 최고 수준인 7.3%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맥주 가격이 인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외무성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서방 세계와 함께하는 반러 진영에 합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브라질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게파드 대공장차 탄약 30만 발을 판매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러시아가 일부 유럽 나라들에게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대한민국도 이 맞대응에 참가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LNG 운반선 5대 분량이 유럽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LNG 운반선 한 척당 최대 26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를 실 수 있는데 모두 합치면 우리나라의 LNG 화력 발전 열흘치에
주장합니다. 추가로 LNG 운반선의 전세계 물량 대부분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어서 러시아의 한국산 특수선박 의존도가 절대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선박까지 제재를 실시하여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독일은 더 이상 러시아 가스 공급 비용을 루블로 지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